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 국가기관인 나사죠. 정식 명칭은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즉 미항공우주국으로 1958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주 연구를 맡아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많은 탐사와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과연 나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표격인 나사, 그 시작은 1958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1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만든 NACA, 즉 미국 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통해 그 기초가 다져졌죠. 2차 대전 이후 취임하게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의 위기의식을 느껴 나사를 만들게 됩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사가 탄생한 것이지요. 나사가 비록 냉전시대의 산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연구와 프로젝트는 인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각종 기술부터 인간의 우주 진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죠. 그 시작은 바로 머큐리 계획이었습니다. 이 머큐리 계획의 목적은 과연 인간은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961년 성공적으로 유인 우주선인 머큐리를 발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나사는 이후 제미니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달 탐사 연습이 계획이었죠. 두 계획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나사는 아폴로 계획을 준비합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중에서 달 착륙은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직접 발을 디딘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겠죠. 아폴로 계획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폴로 계획은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소련과의 경쟁 때문에 시작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에게도 위대한 도약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요해 바다에 성조기를 꽂으면서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결국 달에 인류가 직접 가는 건 미뤄졌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나사는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수송 시스템, 즉 우주왕복선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우주왕복선은 말 그대로 우주와 지구를 오가도록 설계된 비행선인데요. 197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콜럼비아호와 디스커버리호, 아틀란티스호 등이 발사되면서 우주정거장과 지구를 이어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사의 또 다른 업적은 태양계의 먼 곳까지 무인 탐사선을 보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던 것입니다. 메리너와 보이저, 파이어니어 등 다양한 무인 탐사선들을 보내고 태양계의 행성들과 천체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지구 밖의 세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지요. 이 탐사선들을 통해 우리는 태양계 내 행성들을 연구해서 태양계가 어떻게 탄생했고 변화해왔는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사는 지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을 잘 관측하기 위해 우주공간에 망원경을 발사해서 관측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허블 망원경인데요. 우주 망원경은 현재까지 여러 개가 쏘아 올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망원경이 아닐까 합니다. 이 허블 망원경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다소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예를 들면 우주의 나이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그 뒤를 이어 나사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고 우주 탐사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사가 우주만 탐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는 현재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도 있죠. 나사가 개발한 기술 중 우리가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카메라와 메모리폰 베개, 인스턴트 라면을 제조하는 냉동건조 기술, 정수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죠. 나사는 현재에도 이런 기술들을 해마다 대략 2,000개씩 민간에 이전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사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아폴로 계획이 비용 문제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획들이 계속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새로운 자원 등을 발견할 기회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죠. 로켓 한번 쏘아 올리려면 못해도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는 민간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회를 주고 대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최근 나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화성 이주입니다. 현재 나사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정착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화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단단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을 짓기 좋으며 지구와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 수송선이나 우주왕복선을 보내기 유리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 덕분에 나사는 현재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과연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화성 갈 거니까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